안녕하십니까. 유당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공존행동 기계기능사 2012년 4월 8일 시행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중 불완전한 상태라 볼수 없는 것은 해서. 자, 요 불완전한 상태라는 거는 안전사고의 원인에 속해요. 그리고 안전사고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우선은 직접적 원인. 그리고 한 가지 뭐겠어요? 간접적 원인.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크게 요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직접적 원인 안에 불완전한 상태와 그리고 불완전한 행동이 속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불완전한 상태는 뭐냐? 그냥 이런 겁니다. 내가 작업해야 될 공간에 가연성 가스가 가득 차 있다. 그럼 어때요? 엄청 불안한 거죠. 스파크 한번 튀면 뽕 폭발하잖아요. 그게 불완전한 상태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로 들수 있는 게 가연성 가스 말고 독성 물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독성 물질이 차 있어도 그건 뭐예요? 불완전한 상태. 즉 현장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불완전한 행동이라는 건 뭐냐? 요거는 사람의 행동이겠죠. 뭐 이런 거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작업복을 챙겨 입지 않았다. 용접을 해야 되는데 안전장구를 챙기지 않았다. 그럼 감전될 수도 있고 화상을 입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다? 불완전한 행동, 즉 사람의 행동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요두 가지가 뭐예요? 직접적 원인. 가장 사고와 직결되어 있는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두 가지 외의 원인들이 뭐예요? 간접적 원인이 되겠죠. 그렇다면 간접적 원인은 뭐뭐 있냐? 자, 기술적, 교육적, 신체적, 정신적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 원인은 기술적, 그다음에 교육적, 신체적, 정신적 원인들이 되겠다. 이런 것들이 사고를 발생시킬 수는 있지만, 기술적으로 조금 부족하다 해가지고 사고가 무조건 일어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인 원인이다. 뭐 이런 거죠. 기술적으로 좀 부족하게 되면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좀 올라가겠지만 사고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간접적인 원인이다. 요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 직접적 원인, 간접적 원인이 되고 직접적 원인은 불완전한 상태와 불완전한 행동을 나타낸다. 그 나머지 기술적, 교육적, 신체적, 정신적인 문제들은 간접적인 원인에 속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로 돌아가가지고, 자, 문제 1번. 다음 중 불완전한 상태라 볼수 없는 거 됐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게 되면은 환기의 불량, 뭐예요? 가연성 가스, 독성 가스 가득 찼는데 환기 안 한다. 그럼 불완전한 상태잖아요. 맞죠? 그럼 1번 맞아요. 그럼 2번. 위험물의 방치, 이것도 맞지. 불완전한 상태가 맞아요. 그럼 3번, 안전교육의 미참에 돼 있는데, 자, 보세요. 교육은 뭡니까? 간접적 원인이다. 그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안전교육의 미참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봤을 때 간접적인 원인에 들어간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 기계 기구의 정비 불량, 기계가 불완전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1번, 2번, 4번 같은 경우는 불완전한 상태에 속한다. 아닌 것은 3번. 안전교육.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 자, 그다음 2번 문제. 응축기에서 응축액화된 냉매가 수액기로 원활히 흐르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자, 요건 답은 4번이에요. 균압관의 관경이 적다. 요럴 때는 순환이 잘안 되더라. 그렇다면 균압관 관경이 적으면 왜 순환을 못하냐? 자, 우선은 응축기 한번 그려볼게요. 응축기. 그리고 이쪽에 수액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이쪽에 응축기 전에는 뭡니까? 압축기겠죠. 압축기가 이렇게 있고 압축기에서 배관이 이렇게 연결돼서 응축된 후에 수액기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수액기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요 수액기 하부에는 액이 차 있고 그다음 위쪽에는 기체가 좀차 있을 것이고 그 길다란 빨대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액만 팽창 밸브 쪽으로 보내주게 되죠. 그럼 얘가 응축기고, 그리고 얘는 수액기다. 라고 했을 때, 냉매액의 흐름은 어떻게 됩니까? 압축, 응축, 팽창이기 때문에, 압축기에서부터 쭉 계속 이쪽으로 흐름이, 이쪽으로 진행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응축기에 따라서 팬이 달려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좀 이해가 쉬우라고 그려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정상적인 흐름이라면 응축기에서 수액기 쪽으로 흐르는 게 맞아요.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요 위에 기체인데 이 냉매기체면 참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불응축가스가 많다. 불응축가스라는 거는 응축되지 않는 가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불응축가스가 많아지게 되면 수액기는 어떻게 되느냐? 압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비해서 응축기 압력은 어떻게 해요? 감소되겠죠. 그러면 압력은 어디서 어디로? 고압에서 저압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그럼 흐름이 어디로 갑니까? 역류하게 되죠. 응축기 쪽에서 수액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수액기에서 응축기 쪽으로 흐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냉매 순환이 안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설치하느냐? 여기 상부에서 배관을 딱 떼가지고 이쪽에 배관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요 배관을 뭐라 하느냐? 균압관. 그럼 균압관의 역할은 뭐예요? 요 수액기와 응축기 압력을 평행하게 맞춰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렇다면 균압관의 직경은 당연히 아 클수록 요 두 가지 압력이 평행해지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다시 보기에 보시면 문제 보기 볼게요. 2번에 응축기에서 응축 액화된 냉매가 수액기로 원활히 흐르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4번 균압관의 관경이 작다. 요 균압관의 관경이 작다. 그러면 압력의 대응이 늦으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 2번의 답은 4번. 자, 다음 3번 문제. 재해율 중 연천인율을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자, 이 문제는 진짜 이제는 틀리시면 안 돼요. 제가 거듭 강조를 하죠. 연천인율이라는 거는 그 단어의 뜻이 담겨 있다고. 자, 연천인율. 자, 여기에서 연, 연간, 천, 몇 명을, 근로자 천 명을 대상으로, 재해 발생 건수를 나타내는 게 연천인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뭡니까? 연간 근로자 수, 연평균 근로자 수, 분해. 자, 보기 있는 대로 적어드릴게요. 연간 재해자 수. 연간 재해자 수. 뭐 연간 재해자수라고 적어도 되고 연간 재해 발생 건수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몇 명을 기준으로 한다? 1000명이니까 곱하기 1000. 요게 연천인율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3번 문제 답은 1번.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호장구는 필요할 때 언제라도 착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고 성능이 유지된 상태에서 보관되어야 한다. 보관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에 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당연한 소리죠. 그 다음 2번. 부식성 유해성, 인화성 액체 등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요것도 뭐 당연한 소리고. 그럼 3번에. 모래에 진흙 등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고 햇빛에 말릴 것. 돼 있는데. 자, 보호구를 뜨거운 직사광선, 햇빛에 말리게 되면 잘못하면 그 보호구가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햇빛에 말리는 게 아니고 그늘에 말린다. 서늘한 곳에 말린다. 요렇게 해야 맞아요. 그래서 4번의 틀린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보면은 뭐 발열성 물질을 보관하는 주변에 가까이 두지 말 것. 이것도 당연한 소리죠. 폭발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 아, 폭발하는 게 아니고 그 보호구가 그 열기에 의해서 손상될 수 있는 거죠. 가연성 가스랑 좀 헷갈렸네요. 4번의 답은 3번이 되겠다. 자, 다음 5번 문제. 냉동 제조 설비의 안전관리자의 인원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자, 요런 복규 문제는 그냥 외워버리세요. 답은 2번입니다. 냉동 능력이 100톤 초과, 300톤 이하. 냉매가 프레온일 경우에는 200톤 초과, 600톤 이하인 경우 안전관리원은 1명 이상이어야 한다. 요거 답만 외워버리세요. 자, 다음 6번 문제. 전기 화재 발생 시 가장 좋은 소화기는 자 요거 문제 답 그대로 나와요. 분말 소화기 4번입니다. 자 그럼 7번 문제 수 공구 안전에 대한 일반적인 유의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해가지고 자 1번 사용 전에 이상 유무를 반드시 점검한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2번 작업에 적합한 공구가 없을 경우 대용으로 유사한 것을 사용한다. 아니죠. 작업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지. 2번이 틀렸죠. 그 나머지 3, 4번은 맞는 거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 8번 문제.
냉동기의 메인 스위치를 차단하고 전기시설을 점검하던 중 감전사고가 있었다면 어떤 전기부품 때문인가? 자, 이건 답은 1번 콘덴서입니다. 그래서 콘덴서란 게 뭐냐? 콘덴서 요 장치가 하는 역할은 전하를 축적해요. 다시 말하자면 전기장이 가장 크다. 이 장치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보기에서는 전기장의 세기가 가장 크다. 그 말인즉슨 전기의 세기가 세다 보니까 감전의 위험이 가장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8번의 답은 1번 콘덴서가 되더라. 자, 다음 9번 문제. 산소 용접 중 역화 현상이 일어났을 때 조치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역화 일어났을 때 당연히 가스밸브 제일 먼저 잠가야 되죠. 그래서 답은 1번 아세틸렌 밸브를 즉시 닫는다.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10번 문제. 고압 전선과 저압 가공선이 변과된 경우 접촉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과 변압기의 1, 2차 코일의 절연 파괴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상과 관계가 있는 것은 해가지고, 자, 여기에서 고압 전선과 저압 전선, 저압 가공선이 변과됐다 돼 있는데, 변과라는 게 뭐냐면은, 자, 전기 작업에 있어서 변과, 변과되다. 요거는 뭐냐면요, 서로 다른 가공 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가설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적어드리면 서로 다른 가공 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가설하는 방식. 이런 거죠. 어떤 전기 지지물이 있다. 지지물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고압전선을 이렇게 감아놓고, 그 다음 옆에다가 2차 저압전선을 감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다? 두 개가 접촉했대요. 두 개가 만났어. 두 개가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절연이 파괴되고,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다? 접촉됐다. 혼촉됐다. 답은 3번 혼촉입니다. 혼촉. 두 개가 접촉되는 현상. 요거를 혼촉이라 한다. 그래서 답은 1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다음 11번. 중량기의 종류 중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기계 장치는? 해서 뭡니까? 뭐 중량물을 매달아서 요렇게 끌어올려 가지고 운반시키는 거. 크레인이겠죠. 크레인. 답은 1번. 자, 다음 12번. 보일러 파열 사고의 원인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자, 압력이 초과했을 때 당연히 보일러 폭발할 수 있죠. 그 다음 취급불량, 취급불량으로 저수위, 저수위가 되면은 과열사고, 파열사고 일어나니까. 그 다음 3번에 수위 유지, 수위를 유지한다. 상용 수위를 유지하는데 보일러가 파열될까요? 아니죠. 수위 유지를 하는 거는 아주 정상적인 운전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적절치 못하겠네요. 그리고 4번 과열은 과열로 인해서 당연히 파열될 수 있죠. 12번의 답은 3번이 되고, 자, 다음 13번. 가스 용접 토치가 과열되었을 때 가장 적절한 조치 사항은? 우선은 과열됐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무조건 가스 토치를 잠궈야 되죠. 잠글 때 순서는 산소 밸브를 먼저 잠그고 아세틸렌 밸브를 잠그는 거였다. 제가 그렇게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적절한 것은 1번이에요. 아세틸렌 가스를 멈추고 산소 가스만 분출시킨 상태로 물속에 냉각시킨다. 자, 요 말은 뭐냐면은 사전에 불을 끌 때는 산소를 잠그고 아세틸렌 밸브를 잠궈서 껐단 말이에요. 요 상태에서 산소 밸브를 엽니다. 그래야지 안쪽에 있는 이물질 또는 미연분이 빠져나갈 테니까, 가스가 잠겨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너무 과열됐으면 물속에 넣어서 식혀야죠. 그래서 13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4번 문제. 작업복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작업복의 스타일은 착용자의 연령, 성별 등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돼 있는데, 연령이나 성별, 남자냐 여자냐, 그리고 젊은 사람이냐 아니면 나이 든 사람이냐 따라서 신체 사이즈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고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이 틀렸죠. 고려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있다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5번 문제. 사업주는 보일러의 안전한 운전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보일러의 운전 방법을 교육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다음 중 교육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1번에 보일러의 각종 부속장치의 누설상태를 점검할 것.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압력 방출장치, 압력 제한 스위치, 하형 검출기의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할 것. 이것도 당연한 소리고. 그럼 3번에 압력 방출장치 개방된 상태를 확인한다 돼 있는데, 압력 방출장치라는 건 뭐예요? 일종의 안전장치잖아요. 그래서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은 얘가 탁 열려가지고 압력을 밖으로 빼줌으로써 보일러를 지켜주는 장치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항상 열려있다? 그럼 압력이 계속 밖으로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압력 방출장치 개방된 상태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압력 방출장치 밀폐된 상태를 확인해야죠. 잘 닫혀있는지. 잘 닫혀있다가 압력이 오버되면 탁 작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3번이 틀렸죠. 개방된 상태가 아니고 밀폐된 상태. 그럼 뭐 4번 같은 경우는 고저수위 조절장치와 급수펌프와의 상호 기능 상태를 점검한다. 이것도 맞는 거고요. 그래서 틀린 거는 15번의 답은 3번이 되더라. 자, 그 다음 16번 문제. 아래와 같은 배관의 도시기호는 어느 이음인가? 해가지고 요거는 플랜지 이음이죠. 답은 2번 플랜지 이음이 되고, 그래서 간단하게 그려드리자면 1번의 나사 이음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나왔어요. 그냥 요렇게 줄 하나, 요게 나사 이음. 그 다음에 줄 두 개 있는 게 플랜지 이음. 그 다음에 용접 이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꼽혀였죠. 용접. 그 다음 턱걸이 이음이라는 거는 요렇게 있으면 C자가 요렇게 탁 표시가 됩니다. 요게 뭐다? 턱걸이 이음. 요렇게 네 가지.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좀 알아달라. 앞으로 문제 풀면서도 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7번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보시면, 다음은 암모니아 표준 냉동 사이클의 pH 선도이다. 플래시 가스량은 얼마인가 해서 몰렐 선도 나와있죠. 자, 몰렐 선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pH 선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자, 그리고 수치값 같은 경우는 397, 얘가 452, 그 다음에 여기가 128, 이렇게 해가지고 요점이 84로 되어있네요.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봅시다. 몰렐 선도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우선 여기 압축, 응축, 팽창, 증발이 되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실제적 냉동 효과를 보는 부분은 어디다? 요 증발 구간. 그래서 만약에 증발 효율이라기 하긴 좀 그런데, 증발 능력 또는 뭐 냉동 효과라고 하면은 397 빼기 128을 하는 거예요. 그럼 냉동 효과가 나오는 것이고, 근데 이 전체 중에 요 냉면은 이 전체만큼 들어갔단 말이야. 습증기 구역 안에 이만큼의 열량을 발생할 수 있는 양의 냉면이 들어갔는데, 실제적으로는 요만큼만 증발해서 냉동 효과를 보고, 나머지 얘들은 뭡니까? 플래시 가스라 해서 못 쓰는, 냉동 효과가 없는 그런 가스가 된단 말이야. 증발기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증발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요 플래시 가스가 뭐예요? 못 쓰는 가스다. 냉동 효과에서 배제되는 가스다. 그래서 어떻게? 그 관행 각도를 줘가지고 요 플래시 가스를 감소시켜주면은 냉동 효과가 증가한다. 요런 내용도 있었죠. 그렇다면 17번 문제. 플래시 가스의 양은 얼마인가? 요 구간이니까 128 빼기 84. 하시게 되면은 44 키로 칼로리 퍼 킬로그램이 되겠더라. 요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7번의 답은 1번이 되죠. 1번 44 키로 칼로리 퍼 킬로그램. 자, 그 다음 18번 문제. 영국의 마력 1HP를 열량으로 환산할 때 맞는 것은? 자, 요거 제가 좀 외워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열량으로 환산해라. 요게 동력이죠. 그래서 1PS, 1HP, 그 다음 1kg
와트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들을 이제 킬로칼로리로 바꾸게 되면 1PS라는 거는 632였죠. 632kcal/h. 그 다음 1HP라는 거는 641kcal/h. 그럼 1kW라는 거는 860kcal/h의 열량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찾는 열량은 얼마입니까? 641. 1HP는 641kcal/h다. 요거 세 가지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 라고 했죠. 자, 그 다음 19번. 임계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임계점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몰레르 선도가 이렇게 있다. pH 선도가 있다. 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그려놓고, 요 가운데 점이 뭐예요? 요게 임계점이란 말이요. 임계점. 그리고 임계점 우측에 있는 선이 건포화 증기선, 임계선 좌측 구간 요 선이 포화 액선. 이렇게 우리가 나타냈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맞는 거는 읽어보시면 1번이 되겠죠. 1번. 어느 압력 이상에서 포화액이 증발이 시작된과 동시에 건포화 증기로 변하게 되는데, 포화액선과, 자, 포화액선과, 건포화 증기선이 만나는 점. 요게 임계점이다. 그래서 19번의 답은 1번. 자, 다음 20번 문제. 냉동장치 배관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에 관의 강도가 적합한 규격이어야 한다. 이건 뭐 당연한 소리겠죠. 그럼 냉매의 종류에 따라 관의 재질을 선택해야 된다. 맞죠? 암모니아는 강관, 동관은 프레온은 동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뭐 다른 냉매 종류에 따라서도 관의 재질을 잘 선택해야 될 거고. 자, 다음 3번에 관 내부의 유체 압력 손실이 커야 된다 돼 있는데, 압력 손실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냉동 효과 또는 냉동 효율이 감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체 압력 손실은 작을수록 좋다. 3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는 뭐 관의 온도 변화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야 된다. 이거 당연한 소리고. 그래서 20번에 틀린 답은 3번. 자, 그 다음 21번. 지열을 이용하는 열 펌프의 종류가 아닌 것은, 요거 맞추라고 주는 문제입니다. 지열 뭐예요? 땅의 열이란 말이에요. 땅의 열을 사용하는 그 열펌프가 아닌 것은 1번이죠. 엔진 구동 열펌프. 나머지는 뭐 지하수, 지표수, 지중열, 얘들은 다 뭐예요? 땅 밑에 열을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닌 것은 1번. 엔진 구동형. 자, 그다음 22번. 2단 압축 1단 팽창 냉동 사이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단단 압축 시스템에서 압축비가 작을 때 사용된다 되어 있는데, 2단 압축하는 이유가 뭐예요? 1단 압축하면서 압축비가 커지게 되면 압축기의 그 터줄가스 온도가 올라가고 윤활유가 타나 열화함으로써 압축기가 고장날 수도 있고 그에 따른 악영향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없애고, 그리고 그 저온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2단 압축 1단 팽창 사이클이 되는데, 그렇다면 단단 압축 시스템에서 압축비가 작을 때가 아니고 클 때 사용해야 되겠죠. 1번 틀렸고, 그 다음 2번에 냉동 부하가 감소하면 중간 냉각기는 필요 없다 돼 있는데, 중간 냉각기가 없으면은 2단 압축이 불가능해요. 아예 불가능해요. 그래서 2단 압축하면은 중간 냉각기가 무조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냉각기는 필요 있다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 3번에 단단 압축 시스템보다 응축 능력을 크게 하기 위해 사용된다가 아니고 냉동 능력을 크게 하기 위해 사용하겠죠. 3번도 틀렸고. 그럼 4번 같은 경우 마이너스 30도씨 이하의 비교적 낮은 증발 온도를 요하는 곳에 주로 사용된다. 해가지고 22번에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요 놈이 맞는 거죠. 주로 저온을 얻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니까. 자, 그다음 23번. 냉매가 팽창 밸브를 통과할 때 변하는 것은 단 이론상의 표준 냉동 사이클이다. 해서, 자, 팽창 밸브 하면은 요 팽창 밸브의 주 역할이 뭐였어요? 주 역할은 교축을 시키죠. 교축 작용을 이용해서 교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냉매가 무화되고 그로 인해 PT가 감소하게 되고 엔탈피는 일정한 과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 몰레르 선도상에 이렇게 그려본다면 얘가 팽창 구간이잖아요. 팽창 구간. 그래서 압력과 온도는 내려가고 엔탈피는 어떻습니까? 엔탈피선은 요게 등 엔탈피선이니까 일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팽창 밸브 하게 되면 교축 작용을 떠올리셔야 되고, 교축 작용 하게 되면은 PT는 감소하고 엔탈피는
일정하다. 요거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 라고 제가 냉동 기초 첫 시간부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팽창 밸브를 통과할 때 변하는 것은 뭐예요? 압력과 온도잖아요. 압력과 온도가 떨어진다. 압력과 온도가 변한다. 요 말이죠. 그래서 답은 3번. 일정한 것은 하면 엔탈피가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23번의 답은 3번이 되더라. 자, 다음 24번. 동결장치 상부에 냉각 코일을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공기를 유동시켜 피냉각 물체를 동결시키는 장치는 해가지고 나오는데, 자, 여기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공기를 유동시킨다. 자, 공기를 유동시킨다. 공기를 유동시키는 장치가 뭐였죠? 송풍기. 그래서 여기서 답은 뭡니까? 송풍 동결 장치.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공기를 유동시키는 게 포인트입니다. 공기를 유동시키려면 송풍기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답은 송풍 동결 장치 1번이 되겠죠. 자, 그다음 25번. 회전식 로터리 압축기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흡입 밸브가 없다. 그렇죠. 흡입 밸브가 있는 거는 왕복 동식이고, 그다음 압축이 연속적이다. 요것도 맞아요. 왕복 동식은 압축이 단속적인데, 그에 비해서 회전식은 압축이 연속적이다. 멈추는 행정이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 3번에 회전수가 200rpm 정도로 매우 적다 돼 있는데, 회전식인데 rpm이 적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회전식은 1000rpm 이상입니다. 1000rpm 이상으로 회전수가 크다. 요게 큰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죠. 그 다음 뭐 왕복동식에 비해서는 구조가 간단하다. 왜? 왕복동식은 피스톤만 해도 피스톤, 크랭크축, 크랭크 케이스, 모터 뭐 이런 것까지 다 있으니까, 거기에 비해서 회전식은 구조가 간단하다. 그래서 25번에 틀린 것은 3번. 회전수는 커야 된다. 요렇게 되겠죠. 자, 다음 26번. 다음 그림과 같이 20A 강관을 45도 엘보에 나사 연결할 때 관의 실제 소요 길이는 약 얼마인가? 단 엘보 중심 길이 25mm, 나사 물린 길이가 13mm이다 해서 요 45도 엘보를 이음해서 45도로 이렇게 꺾인 배관이 나오는데요. 제가 설명을 위해서 45도 엘보 대신에 90도 엘보로 설명을 좀 해드린 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0도 엘보. 자, 이렇게 엘보가 있고요. 이쪽에도 엘보가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 요 엘보 안쪽에 배관이 이렇게 삽입이 됩니다. 배관이 이렇게 삽입이 되는데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200mm라고 칩시다. 요게 요 센터에서 요 센터까지가 200mm가 나와야 한다. 그럼 요 센터라는 건 어디예요? 요 엘보의 그 가운데죠. 엘보의 센터. 엘보 요 구멍의 센터. 또는 배관이 연결되어 있으면 배관의 센터. 그 배관의 센터가 결국은 뭐예요? 엘보의 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 센터와 센터 거리를 200mm로 맞추기 위해서는 파이프를 예를 들어서 200mm로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200mm로 자르게 되면은 요 엘보만큼의 길이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센터 값이 200mm보다 훨씬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요 200mm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가? 결국은 어디를 빼줘야 됩니까? 나사 그 파이프를 내가 물리게 되면은 이만큼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만큼 들어가게 되고 여기도 이만큼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 요 나사 삽입부 끝에서 요 엘보 센터의 요 길이만 빼주게 되면은 파이프 절단 길이가 나오는 거죠. 양쪽에 요 길이를 빼주는 거예요. 양쪽에 요 길이를 빼주게 되면 실제 우리가 파이프를 절단할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에서 묻는 건 뭐예요? 실제 파이프를 절단해야 될 길이를 묻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줬느냐? 엘보 중심 길이를 줬어요. 엘보 중심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중심 길이. 요거를 몇 미리를 줬냐? 25mm를 줬고요. 그 다음 그 나사 물린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겠죠. 그럼 얘를 지금 13mm를 준 거예요. 13mm. 그렇다면 여기 내가 빼야 될 길이는 얼마입니까? 답 나왔죠? 25 빼기 13. 25 빼기 13mm 하면 얼마입니까? 12mm 되는 거예요. 12mm. 그죠? 12mm가 된단 말이에요. 즉, 요 길이가 12mm가 되는 거야. 그래서 뺄 길이가 12가 되는 거예요. 요 45도 엘보 같은 경우. 제가 그 설명을 위해서 90도 엘보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45도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제는 진짜 45도 엘보입니다. 요렇게, 요렇게. 그럼 파이프가 요렇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45도.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렇다면, 요 중심 길이, 요 45도 중심 길이와 요 45도 중심 길이에서 요 나사 물린 길이, 요 나사 물린 길이, 요 거리가 얼마라는 겁니까? 요 거리가. 방금 계산했죠? 25 빼기 13 해가지고 얘가 12mm 였단 말이에요. 즉, 뺄 길이가 양쪽 다, 양쪽 다 12mm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 전체 치수, 요 센터에서, 요 엘보의 센터에서, 요 엘보의 센터까지의 요 거리에서, 요 거리에서, 요 12, 12를 빼주면 돼요. 하지만 문제는 뭐야? 요 대각선의 길이는 안 나와 있어요. 대신에 뭐가 나와 있다? 요 높이. 얘가 200mm. 그 다음에 요 가로 길이가 나와 있어요. 또 요것도 200mm. 그럼 요게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요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요렇게.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죠. 직각삼각형. 그럼 직각삼각형을 그렸을 때, 요 A변, B변, C변이 있습니다. C변.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공식이 뭐였어요? A의 좌승 더하기 B의 좌승은 C의 좌승이다. 이거 뭐죠?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한 값은 요 C값이잖아요. 여기가 C잖아요. 요게 A, B, C값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C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요거 요렇게 갖고 올게요. C는 요 좌승 넘어가니까 루트 A 좌승 더하기 B의 좌승이 되더라. 자, 그럼 요 공식 가지고 풉니다. 파란색으로 마저 풀까요? 자, 루트 A의 좌승은 얼마? 200의 좌승. 200의 좌승 더하기 B. B는 B도 역시 200이잖아요. 더하기 200의 좌승. 자, 이렇게 구해 보시면 282.84가 나오네요. 282.84mm가 나온다. 자, 그렇다면 요 길이가 어딥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대각선 길이가 요 C의 값이 뭡니까? 282.84mm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282.84mm가 요 엘브의 센터 값이 나와야 되는데 282.84를 바로 파이프로 잘라버리면 어떻게 길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빨 길이 얼마? 12mm, 12mm. 그럼 결과적으로 282.84 빼기 12 더하기 12 양쪽 다 빼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258.8 나오네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외워서 푸신다기보다는 뺄 길이가 어떻게 나오고 그 뺄 길이를 어떤 식으로 대입을 해주느냐, 그리고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 피타고라스의 정리, 요거까지 좀 알아두셔야 되죠. 그래서 한번 이해만 하시면 아주 쉬운 문제예요. 어떻게 변형돼서 나와도 맞출 수 있는 문제고,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에너지 실기에서도 사용이 되죠. 에너지 실기에서는 도면 보는 법에 요런 문제가 속해 있으니까. 자, 그래서 26번의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27번. 냉동장치의 냉매 개통 중에 수분이 침입하였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열거한 것 중 잘못된 것은? 자, 1번. 유리된 수분이 물방울이 되어 프레온 냉매 개통을 순환하다가 팽창 밸브에서 동결한다. 그렇죠. 프레온 냉매는 그렇고. 자, 다음 2번. 침입한 수분이 냉매나 금속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 냉매 개통의 부식, 윤활유의 열화 등을 일으킨다. 요것도 맞고요. 그럼 3번에 암모니아는 물에 잘 녹음으로 침입한 수분이 동결하는 장애가 좀 적은 편이다. 요것도 맞아요. 그럼 4번에 보시면 R12는 R22보다 많은 수분을 용해함으로 팽창밸브 등에서의 수분 동결 현상이
적게 일어난다 돼 있는데, 자, 요거는 위에 방금 3번에서 나왔죠. 암모니아가 물에 잘 녹아서 수분 동결 현상이 조금 작은 편이고, 프레온은 수분 동결 현상이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27번의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28번. 팽창 밸브 선정 시 고려할 사항 중 관계없는 것은, 자, 요거는 1번입니다. 관의 두께가 아니고 관의 직경이에요. 관의 두께라는 건 뭐예요? 배관이 요렇게 있으면 요 안쪽에 요 두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 두께보다는 관의 직경, 관이 크냐 작냐, 요게 중요해요. 팽창 밸브는.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두께보다는 직경. 그 나머지는 냉동기의 능력, 그다음 사용 냉매의 종류, 그 다음 증발기의 형식 및 크기에 따라서 팽창 밸브가 바뀌겠죠. 그래서 28번의 답은 1번이 된다. 자, 29번에 순저항 R만으로 구성된 회로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과의 위상관계는, 자, 이건 좀 외워주세요. 문제 다 그대로 나와요. 4번 동위상이다. 자, 다음 30번 전자냉동은 어떤 원리를 이용한 것인가? 전자냉동기 펠티어 효과죠. 답은 3번. 자, 다음 31번. 다음 용어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2, 3번을 읽어보시고요. 4번에 보시면 냉방해가지고 실내 공기에 열을 가하여 주위 온도보다 높게 하는 방법. 자, 실내 공기에 열을 가해서 주위 온도보다 높게 하는 것은 냉방이 아니고 난방입니다. 4번 틀렸죠. 자, 다음 32번 문제. 증발식 응축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증발식 응축기, 요게 쿨링탑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다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위쪽에는 팬이 하나 달렸죠. 팬이 하나 달렸고, 그리고 이쪽에 냉매 코일이 들어옵니다. 냉매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 하부는 뭡니까? 하부는 냉각수겠죠? 얘들은 냉각수. 냉각수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위쪽에 연결해서 노즐을 통해 가지고 쫙 살수를 시킵니다. 여기에는 펌프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팬으로 쭉 빨아내면서 냉각수를 살포시키기 때문에 차가운 냉각수가 뜨거운 냉매, 응축기니까, 이쪽에는 그냥 간단하게 압축기라고 할게요. 압축기에서 흐름이 반대네. 거꾸로 그렸네요. 압축기가 위에 달려야 되네. 자, 요쪽 압축기 쪽에서 넘어오는 고온고압의 기체란 말이에요. 기체 냉매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온고압의 기체 냉매가 쭉 들어오는데 차가운 냉각수를, 그것도 팬으로 열기를 빼내면서 뿌려버리면 어떡해. 여기에 냉각수가 닿으면서 냉매가 확 식겠죠. 확 식어가지고 요 기체가 어떻게 됩니까? 나갈 때는 액체가 되더라. 액체. 고온고압의 액체가 되더라. 그리고 냉각수가 차가울수록 응축 효율은 좋을 것이고, 냉각수의 일부는 요 배관과 닿아서 증발하기도 해요. 그렇게 증발하면서 증발 잠열에 의해서 또 그 냉매가 식기도 하겠죠. 그렇다면 얘는 현열과 잠열이 동시에 일어나는 응축기라고 볼 수 있겠다. 요게 뭡니까? 증발식 응축기. 가장 큰 특징은 쿨링타워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입니다. 일반적으로 물의 소비량이 순행식 응축기보다 현저하게 적다. 왜? 효율이 좋거든. 응축을 잘 시켜요. 다른 응축기에 비해서. 자, 그 다음 뭐 나머지 한번 읽어본다면, 이번에 대기의 숙고 온도가 낮아지면 응축 온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숙고 온도 낮아지면 냉각수 온도 더 떨어지니까 응축 온도는 낮아지겠죠. 그 다음에 3번에 송풍량이 적어지면 응축 능력이 증가한다 돼 있는데, 송풍량, 요 팬의 용량이 줄면은 응축 능력은 감소하겠죠. 자, 그럼 4번에 냉각작용 3가지 순행, 공냉, 증발 중 한 가지가 아니고 복합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복합적으로 수냉각도 되고 공냉각도 되고, 공냉각은 팬이 있으니까. 그 다음 증발은 뭐예요? 냉각수가 일부 증발하면서 증발 잡열을 이용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냉, 공냉, 증발 요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 그러면 3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다음 33번.
윤활유의 사용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윤활유는 어디 들었습니까? 여기 압축기 있네. 압축기 안에 그래서 피스톤이 이렇게 있다 하면은 피스톤의 상하 운동하면서 열을 많이 받으니까 윤활유가 냉각 작용도 하고 또 피스톤의 운동도 도와주고 이런 게 윤활유의 역할이죠. 그렇다면 사용 목적과 거리가 먼 거. 1번에 운동면의 윤활 작용으로 마모를 방지한다 맞겠죠? 그다음 2번에 기계적 효율 향상과 소선을 방지한다. 이것도 맞을 것이고 그다음 3번에 패킹 재료를 보호하여 냉각 작용을 억제한다 돼 있는데 제가 방금 그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요 압축기는 고온으로 운전되다 보니까 일부 냉매를 식혀주는 역할 또는 압축기를 살짝 냉각시켜주는 역할도 한다. 요 윤활유는 그래서 패킹 재료를 보호하는 냉각 작용을 억제하는 게 아니고 돕는다라고 해줘 맞겠죠. 그래서 33번에 거리가 먼 것은 3번. 그럼 4번도 맞는 거예요. 유막 형성으로 냉매가스 누설을 방지한다. 33번에 답은 3번이 되겠다. 그럼 34번에 제빙용으로 브라인의 냉각에 적당한 증발 기능을 해서 자 제빙용 하면은 무조건 헤링본식 다른 말로 탱크형 무조건 외우세요. 그냥 외워버리세요. 이거는 외우면 한 문제 맞추는겨. 제빙용은 헤링본식 또는 다른 말로 탱크형 요렇게 된다. 요거는 문제에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외워라. 한 문제 얻어가는 겁니다. 요거는 자 그 다음에 35번 문제 보기의 내용 중 브라인의 구비 조건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놓은 것은 해가지고 보기 한번 보도록 하죠. 기역 비열과 열 전도율은 클 것. 그렇죠. 브라인은 비열이 커야 되고 열 전도율이 좋아야 된다. 왜? 열 용량이 커야 클수록 효율이 좋으니까. 그래서 비열값이 커야 된다. 기역은 맞는 거고 그 다음 니은에 끓는 점이 높고 불연성일 것. 그렇죠. 끓는 점이 높고 불연성이어야지 사고 발생률이 쭈니까. 기역 니은은 맞겠네. 그 다음 디귿에 동결 온도가 높을 것도 있는데 동결 온도가 높아버리면 시도 때도 없이 얼어버려요. 그래서 동결 온도는 낮을 것. 디귿은 틀렸고요. 그 다음 리을 점성이 크고 부식성은 당연히 작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맞는 거는 기역 니은 답은 1번이 되겠네요. 35번의 답은 1번. 자 그럼 36번 증발기의 성의 부착을 제거하기 위한 재상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재상하는 이유는 뭐다? 냉동기를 장시간 운전하다 보면 압축기가 있으면 증발기만 그릴게요. 증발기 이렇게 딱 그려놓으면 증발기부터 요 배관 안에 뭐가 낍니까? 적상이 끼잖아. 얼음이 낀단 말이에요. 요 얼음이 많이 끼면 두껍게 끼면 어떻게 됩니까? 증발기의 전열을 방해하죠. 그로 인해서 냉동효과가 감소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매 시간마다 또는 뭐 이제 정해진 시간 또는 얼음의 두께를 측정해가지고 요 얼음을 녹여주는 작업 재상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상을 해줘야 된다. 근데 요 재상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에요. 그럼 보기 한번 보면은 1번에 전열 재상 뭐예요? 전극봉 또는 뭐 절연선을 이용해서 그 뜨거운 전선을 감아가지고 거기에 전기를 딱 넣으면은 얼음이 녹는 형태. 요게 전열 재상. 그 다음 핫가스 재상은 뭐다? 요쪽 응축기 쪽에서 나오는 고압 핫가스 뜨거운 가스를 증발기 쪽 증발기 입구에 보냄으로써 얼음을 녹이는 방법. 근데 3번에 보시면 살살 포되어 있는데 산 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배관 부식돼요. 잘못하면 배관 녹아요. 그래서 3번 산을 살포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물을 뿌리면 뿌렸지 산을 살포한다? 아, 3번 틀렸죠. 이거 어찌 보면 상식적인 문제. 그럼 4번에 부동액을 살포한다. 이거는 맞겠죠. 36번에 아닌 것은 3번. 자 그럼 37번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시키면 열은 고온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한다. 이것은 어떤 법칙인가? 자, 열역학 법칙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두 가지 어떤 고체가 있다. 고체 물질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얘가 A 물체, 얘가 B 물체다. 그러면 A 물체의 온도는 좀 높아요. 그 다음 B 물체의 온도는 좀 낮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려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요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한다. 요게 뭐예요? 열 이동. 열 이동을 나타내는 게 열역학
제2법칙이었습니다. 열이동의 원리, 열역학 제2법칙,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근데 이동을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계속 놔두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두 가지의 온도가 같아져요. 두 가지 온도가 같아져. 두 가지 온도가 같아져요. 요 같아지는 거를 뭐라 합니까? 열평형이라 하죠. 열평형. 그래서 열평형 법칙은 몇 법칙이었습니까? 열역학 제0법칙이었어요. 요거 두 가지 구분을 해줘야 되죠. 요런 문제는 좀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한 번 더 곱씹어 읽어보자면,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시키면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고온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한다. 열 이동을 나타낸 거니까 답은 뭡니까? 2번, 열역학 제2법칙. 그래도 37번 같은 경우는 문제가 친절한 편이에요. 왜? 0법칙을 보기에 넣어놓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요런 문제는 좀 친절한 편이고, 만약에 좀 섞어낼 수는 있겠죠. 열평형 법칙은 몇 법칙인가? 그럼 열역학 제0법칙이 되는 거고, 열 이동을 나타내는 법칙은 몇 법칙인가? 열역학 제2법칙이 되는 거다. 요렇게 딱 구분을 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럼 37번의 문제, 37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자, 다음 38번 문제. 냉동장치 고압식의 안전장치로 사용되는 것 중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여기서 답은 2번이에요. 블루투스 스위치. 왜? 블루투스 스위치는 저압용이에요. 블루투스 스위치는 고압에서 사용이 어렵습니다. 왜? 블루투스 스위치는 뭐예요? 부저잖아, 부저. 이렇게 요 수면이 있다면 요 수위를 측정해서 요 부저가 이렇게 밸브와 연결이 되어 있겠죠. 밸브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요 부저 안에는 공기가 들었고요. 그러면 수위가 올라가면 부저가 이렇게 뜰 거고요. 수위가 내려가는 부저가 이렇게 잠깁니다. 그럼 수위가 내려가, 부저가 이렇게 잠기면은 밸브가 열려서 물을 공급해 주고요. 그 다음에 수위가 올라가, 그럼 이렇게 올라가서 밸브를 잠궈서 물의 공급을 딱 끊어버리죠. 근데 이 플루트 스위치 같은 경우는 물론 고압용 밀폐도 있어요. 밀폐 고압용도 있긴 있어요. 근데 밀폐용도 조금 어느 정도의 고압에 쓰는 거지 실제 고압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왜? 여기 안에 압력이 걸린다 생각해보세요. 요 상부에 압력이 높아. 압력이 높으면 이 압력이 부저를 누른단 말이에요. 그죠? 플루트를 눌러버려요. 그러면 수위는 올라가는데, 수위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부저는 압력에 의해서 못 올라가. 그래서 얘는 고압용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플루트 스위치는 저압용에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38번의 답은 2번이 되겠다. 고압측의 안전장치로 사용할 수 없는 거, 플루트 스위치. 자, 다음 39번 문제. 저항 3옴과 유도 리액턴스 4옴이 직렬로 접속된 회로의 역률은 해가지고, 자, 여기서 역률 구하는 공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역률은 루트 이게 R 좌승 더하기 X의 좌승 분의 R의 좌승, 이렇게 씁니다. 여기에서 R이라는 거는 저항이 되겠죠. 저항이 되고, 그 다음 X라는 거는 유도 리액턴스. 자, 그렇다면 그대로 넣어본다면 루트, 자, 저항이 얼마? 3옴. 3의 좌승 더하기 X 유도 리액턴스가 4옴. 그렇다면 4 좌승 분의 R값이 3이니까, 아, 요 좌승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요거는 위에 건 좌승이 아니고 그대로 3. 해서 요렇게 구해보시게 되면은 답은 0.6이 나오더라. 해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요거는 역률 공식 하나 좀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40번 문제. 접점에 대한 문제인데요. 어차피 실기에 넘어가면 좀 접점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접점이라는 거는 크게 세 가지고, 단순하게는 두 가지예요. 크게 세 가지는 나중에 실기 넘어가서 제가 그 실기 강의 이미 찍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선은 크게 두 가지다. A 접점, B 접점을 나눕니다. 그렇다면은, 자,
요렇게 그릴 수 있어요. A 접점 같은 경우는 A 접점 B 접점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A 접점을 쓸 때는 어떻게 쓰느냐 요렇게 써요. 그 다음 B 접점은 그리게 되면은 요렇게 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로로 그리게 되면은 A 접점은 요렇게 그리게 되고요. 그 다음 B 접점 같은 경우는 세로로 그리게 되면 요렇게 그리게 돼요. 자 그렇다면 A 접점 B 접점 차이가 뭐냐. A 접점이라는 거는 처음에 떨어져 있어. 접점이 떨어져 있어. 그러면 전기가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딱 들어왔다가 떨어져 있으니까 스위치를 작동시키기 전에는 이쪽으로 통과하지 못하죠. 근데 B접점 스위치는 어때요? 얘가 바가 붙어있단 말이에요. 붙어있기 때문에 전기가 요렇게 통해서 요 바로 통해가지고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는 상태야. 그래서 A접점은 떨어져있다, 열려있다 해서 요렇게도 씁니다. 노말 오픈 노말 상태에서 열려있다. 그 다음 B접점은 노말 상태에서 닫혀있죠. 그래서 노말 클로즈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전기기구에는 A접점이 NO라고 표시되고요. B접점은 NC라고 표시됩니다. 그게 뭡니까? 노말 오픈 노말 클로즈의 약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A접점은 왜 바가 위에 있냐? 왜냐하면 스위치를 위에서 밑으로 누르는 거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A접점 어떻게 돼? 위에서 밑으로 누르면 바가 이렇게 붙어요. 즉, 그 접점이 동작하게 되면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떨어져 있다 붙기 때문에 주로 ON 스위치 씁니다. ON 스위치. B접점은 어떻게 돼요? B접점은 위에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 바가 밑으로 딱 떨어지죠. 그래서 전기가 탁 차단돼요. 그래서 얘는 작동하면 꺼지기 때문에 OFF 스위치로 많이 써요. 얘도 똑같아요. A접점 우측에 있는데 요렇게 위에 위아래로 있을 때는 위에서 밑으로 누르는 걸 원칙으로 하고 오른쪽 왼쪽에 있을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누르는 걸 원칙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A접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눌러버리니까 탁 붙어서 전기가 통하죠. 그래서 ON 스위치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 B접점은 이렇게 있다가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탁 떨어지면서 클로즈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OFF 스위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접점을 외우고 넘어가시면 실기 때 아주 편해져요. A접점은 노말 오픈, B접점은 노말 클로즈. 그래서 A접점은 NO, B접점은 NC라고 나타내고 A접점 노말 상태에서 열려있다, 떨어져있다, 위쪽에 떨어져있다. 그 다음 B접점은 아래쪽에 붙어있다. 그 다음에 A접점은 오른쪽에 떨어져있다, B접점은 왼쪽에 붙어있다. 그래서 접점을 외우실 때는 위쪽 오른쪽은 A접점, B접점은 아래쪽 왼쪽은 B접점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짝대기가 안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그냥 바가 오른쪽에 있으면 A접점, 바가 왼쪽에 있으면 B접점인 거예요. 근데 접점을 표시할 때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얘들은 뭐냐면 한시접점, 한시적으로 작동한다. 주로 타이머 또는 뭐 플리커 릴레이 요런 데서 사용을 해요. 정해진 시간 안에 작동하거나 정해진 시간 후에 딱 끊어진다거나 요런 것들을 한시 접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읽어본다면 요 놈은 한시 접점 A 접점, 또 요 놈은 한시 접점 B 접점 요렇게 읽으면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겠죠. 화살표가 없다면 그냥 일반 A 접점 B 접점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40번 문제 한번 봅니다. 다음 중 계전기 B 접점을 나타내는 것은 B 접점 나타내는 거 뭐예요? 바가 왼쪽에 붙어 있는 거, 요거 화살표 없는 거, 요게 일반 접점 비접점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1번 같은 경우는 한시 비접점이죠. 왼쪽에 바가 붙어 있고 화살표가 붙어 있으니까. 그다음 2번 같은 경우는 한시 A 접점입니다. 오른쪽에 있고 화살표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 3번 같은 경우는 바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A 접점. 그럼 4번 같은 경우가 바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비접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40번의 답은 4번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41번 문제. 강관용 이음새를 이음 방법에 따라 분류한 것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용접, 압축, 플랜지, 나사식 돼 있는데 아닌 것은 2번 압축식. 압축식은 동간이음이에요. 그리고 압축식을 다른 말로 뭐라 하느냐. 자, 압축식이음. 우리가 잘 알아요, 요거. 플레어 이름. 플레어 이음. 플레어 이음. 나팔관 이음이죠. 나팔관 이음을 다른 말로 압축 이음이라고 한다.
제가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이론 공부할 때. 그래서 요 압축 이음이라는 건 플레어 이음이라고 해서 동간을 이어붙일 때 사용한다. 나팔관 이음. 41번의 답은 2번. 자, 그럼 42번. 암모니아 냉매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동 및 동화금 아연을 부식시킨다. 맞죠? 그럼 2번에 철강을 부식시킨다. 1번에 답이 나왔는데 철강을 부식시킨대요. 틀렸죠? 동 및 동화금을 부식시키는 게 맞죠? 그래서 42번에 틀린 거는 2번. 자, 그럼 43번에 이중효용 흡수식 냉동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중효용 흡수식 냉동기래요.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일반적인 흡수식 냉동기의 구성도를 그린다면 크게 네 가지였어요. 자, 재생기. 재생기를 다른 말로 발생기라고도 하죠. 재생기, 응축기, 증발기, 흡수기. 얘들이 기본적인 흡수식 냉동기 4대 구성 요소였고요. 그 다음 재생기와 흡수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열교환기. 4대 구성 요소는 아니지만 재생기와 흡수기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열교환기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져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이제 문제에서 묻는 이중 효용 흡수식 냉동기라는 건 뭐냐면은 요 재생기 있죠. 요 재생기가 한 개 더 붙은 거. 보조 재생기가 한 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보조 재생기와 흡수기도 당연히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 요 사이에 열교환기도 연결이 되어 있을 거고. 즉 이중 효용 흡수식 냉동기는 뭐예요? 재생기가 두 개고요. 자, 한 개, 두 개. 열교환기도 어떻게 돼요? 각각 한 개, 두 개가 있는 요게 이중효용 흡수식 냉동기예요. 근데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한번 보면은 1번에 단중효용 흡수식 냉동기에 비해 효율이 좋다. 왜? 재생기 두 개잖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재생기가 두 개가 있다. 맞죠? 그럼 3번에 두 개의 증발기가 있다. 증발기는 한 개밖에 없어요. 증발기는 한 개밖에 없어.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4번 같은 경우 두 개의 열교환기를 가진다. 맞죠? 열교환기도 두 개다. 그래서 43번에 틀린 것은 3번이 되겠다. 자, 그럼 44번 문제.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부식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도료가 아닌 것은 요건 4번입니다. 탄산 마그네슘. 탄산 마그네슘은 보온제였어요. 자, 그럼 45번. 증발 온도가 낮을 때 미치는 영향 중 틀린 것은 증발 온도가 낮을 때. 그려보면 되죠. 우리 몰레르선도 그려보면 웬만한 답은 다 나오죠. 자, 몰레르선도 기본적으로 몰레르선도 이렇게 있었다. 너무 디테일하게 그리진 않을게요. 설명을 위한 거니까. 자, 기존에 이렇게 냉매 선도, 몰레르선도가 있었는데 여기서 원하는 건 뭡니까? 증발 온도가 낮아졌대요. 증발 온도, 요게 증발기잖아요. 증발 온도 낮아지면 요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런 식으로 낮아지게 되겠죠. 요렇게. 자, 그러면은 기존의 몰레르선도보다 요게 압축비잖아요. 압축비는 어떻게 돼요? 늘어났죠. 압축비는 늘어나게 되고, 그럼 냉동 효과는 기존에 요거였는데, 냉동 효과는 이만큼에서 요만큼으로, 이만큼 어떻게? 줄어버렸지. 냉동효과 떨어졌어요. 그래서 안 좋은 영향이 발생한 거죠. 즉 증발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악영향이다. 그렇다면 다시 봅니다. 증발 온도가 낮을 때 미치는 영향 중 틀린 거. 1번에 냉동 능력 감소. 맞죠? 그 다음 2번에 소요 동력이 감소했다. 아니죠. 압축비가 증가한 만큼 소요 동력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소요 동력은 증가한다. 그 다음 3번에 압축비 증대로 인한 실린더 과열 맞고요. 그 다음 성적 개수 저하가 된다. 그래서 냉동 능력 떨어지고 효율 떨어지고 압축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압축기 안에 오일 타나 열화되고 그로 인해서 악영향들 다 생기게 되는 거죠. 전기세는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45번에 틀린 답은 2번이 되겠다. 소요 동력 감소가 아니고 증가.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자, 다음 46번.
시간당 5,000m 삼성의 공기가 지름 80cm의 원형 덕트 내를 흐를 때 풍속은 약 몇 미터 퍼 세크인가? 자, 풍속. 자, 풍속을 구하는 공식인데, 우선은, 자, Q 풍량이라 그래요. 풍량 Q는 A 곱하기 V라고 해서 요 V가 풍속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미터 삼승 퍼 세크. 그 다음 A는 면적이에요. 미터의 자승, V는 속도니까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풍량. 시간당 얼마만큼의 풍량이 흘러갔냐, 뭐 공급이 됐냐. 그 미터 자승 얘는 면적이 되겠죠. 그 다음 미터 퍼 세크 얘는 속도가 되고요. 그 다음 면적을 요 A, 면적이 미터 자승으로 나와주면 좋겠는데, 요 문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기가 지름 80cm의 원형 덕트래요. 그래서 지름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름을 면적으로 바꿀 때는 요 A가 어떻게 바뀌냐? 4분의 파이 D의 자승으로 바뀝니다. 요렇게 해주면 이제 면적을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Q 풍량은 시간당 5,000m의 삼승이래요. 그러면 5,000 미터 삼승 퍼 시간당이니까 아워죠. 는 면적 A니까 면적이 4분의 파이 D 자승인데 여기서 지름이 80cm라고 되어 있습니다. 80cm인데 우리가 면적의 단위는 뭐예요? 미터죠. 미터이기 때문에 요 녀석을 100을 나눠주면 0.8 0.8의 자승이 되는 거고 곱하기 속도가 얼마냐? 우리가 V 값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V 값은 V는 얘가 내려가죠. 4분의 파이 0.8 자승 분의 5,000 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구해보시면은 요 값이 99522.23 미터 퍼 아워가 나옵니다. 왜? 얘가 아워였거든. 그렇다면 요 문제에서는 몇 미터 퍼 세크냐 라고 했으니까 요 아워를 세크로 바꿔주기 위해서 나누기 3600 1시간은 3600초니까 자 요렇게 구해주시게 되면은 요 녀석 답이 23은 2.76 미터 퍼 세크가 되더라 해가지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47번 문제. 감습장치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감습 1번에 압축 감습 장치는 동력 소비가 작다 돼 있는데 압축 감습이라는 거는 압축기를 쓰기 때문에 동력 소비가 큽니다. 아,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자, 그다음 48번 문제. 공기 조화의 개념을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해 가지고 자, 우리 공기 조화의 4대 구성요소가 있었죠. 뭐였습니까? 온습기청, 네, 온도, 습도, 기류, 청정도. 요 네 가지를 복합적으로 조절해서 실내로 그 공기를 보내주는 거를 공기조화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기조화의 개념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한번 읽어보면 1번에 실내 공기의 청정도를 적합하게 조절한다. 청정도만 아니죠. 1번 틀렸어요. 그 다음 2번에 실내 공기의 온도를 적합하도록 조절한다. 온도만 아니에요. 그럼 3번에 실내 공기의 습도를 적합하도록 조절한다. 습도만 또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 실내 또는 특정한 장소의 공기의 기류 속도, 습도, 청정도 등을 사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절하는 것. 그래서 물론 온도는 빠졌지만 이렇게 복합적으로 조정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48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49번 기계 배기와 적당한 자연극기에 의한 환기 방식에서 환기 방식으로서 화장실, 탕비실, 소규모 조리장의 환기 설비에 적당한 환기법은 자, 환기 방법은 총 4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1종, 제2종, 그럼 제3종, 제4종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요게 극기 100인데 자, 극기 100인데
어떻게 됩니까? 1종은 강제극기, 강제백이죠. 그래서 강제강제. 그 다음 2종은 강제, 자연이었고요. 3종은 반대로 자연, 강제였고, 4종 같은 경우는 자연, 자연. 그래서 4종은 자연한계였죠. 1종은 뭐예요? 강제강제니까, 요게 강제환기방식에 속한다. 그럼 자연자연이니까 자연환기방식에 속한다. 그럼 나머지 2, 3종은 강제긴 한데는, 강제방식이긴 한데, 좀 사용용도가 다르더라. 해가지고, 49번에, 화장실, 탕비실, 주로 소규모 조리장에 환기설비로 쓰인다. 단적인 예로, 화장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냄새난단 말이야. 악취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환기, 환기는 가능한데 극기를 강제적으로 해버리면 빠지던 냄새가 다시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극기는 자연적으로 하고 그 다음 배기는 강제적으로 해줘야지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탕비실 그리고 그 조리실 우리 음식할 때도 어때요? 음식할 때도 우리 후드 같은 거 그 가정용 후드는 어때? 딱 열어버리면은 강제적으로 빨아낸단 말이에요. 그게 다 3종이에요. 극기는 자연적인데 빼주기만 하니까 그래서 자연 강제 요 3종이 주로 화장실 탕비실 조리실에 쓰인다 라는 거 그래서 49번의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다음 50번 문제 다음 중 부하의 양이 가장 큰 것은 자 부하의 양이 가장 큰 것은 요거 답은 3번 냉동기 부하입니다. 왜냐하면은 실내 부하 실내에서 발생되는 부하들 그 다음에 냉각 코일의 부하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외기부하. 이 녀석들을 모두 합쳐놓은 게 뭐예요? 결국은 냉동기의 부하가 된다. 즉, 전부하다. 전부하. 냉동기의 용량을 산정할 때 이런 부하들을 다 더해서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냉동기 부하가 즉 실내 냉각 코일 외기 부하를 다 합쳐놓은 것과 똑같다. 그렇다면 부하의 양이 가장 큰 것은 다 합쳐놓은 냉동기 부하가 되겠죠. 그래서 50번의 답은 3번. 자 다음 51번 공기조화 설비의 구성요소 중에서 열원장치에 속하는 것은 해가지고 송풍기, 덕트, 자동제어장치, 흡수식 냉온수기 해가지고 나오는데 자 이런 문제 푸시기 위해서는 공기조화 설비의 구성요소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뭐 물론 진도 나오면서 다 했지만 혹시 모르니까 간단하게 복습을 합시다. 자 공기조화장치 구성요소 공기조화기라는 건 요렇게 생겨가지고 제일 먼저 필터가 설치되죠. 요거를 에어필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코일이 설치가 돼요. 코일 그리고 에어와셔가 설치가 되고 마지막 단에 요렇게 해서 송풍기가 설치가 됩니다. 물론 공기를 이송시켜주기 위해서 덕트도 설치가 되겠죠. 실내로 공기를 이송시켜주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에어필터라는 거는 뭐냐? 외기 공기가 들어오죠. 아웃에어가 들어옵니다. 그럼 외기 중에는 먼지가 섞여 있잖아요. 그 먼지들을 제거해주는 장치가 에어필터예요. 공기 중에 먼지를 제거한다. 필터.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을 여과장치라 하죠. 자 그 다음에 코일은 뭐예요? 코일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쿨링 코일과 히팅 코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쿨링 코일, 시원한 코일, 히팅 코일, 따뜻한 코일. 그렇다면 공기를 냉각하거나 혹은 따뜻하게 데울 때 쓰는 거를 코일이라고 하겠죠. 근데 코일만 가지고 우리가 공기를 냉각하거나 아니면 가열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코일의 구성을 정확하게 보자면 코일에는 뭐가 연결되어 있다? 냉동기 또는 보일러 이런 장치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배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게 냉동기다라고 하면은 쿨링 코일이 되는 거고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일러다라고 하면은 히팅 코일이 되는 거죠. 물론 냉동기 보일러뿐만 아니고 냉온수기도 결국은 코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이제 열을 발생시키는 장치들을 정확히 뭐라고 하냐면은 열원 장치라고 해요. 열을 발생시킨다. 실제 열을 만드는 거 따뜻한 열을 만들든 시원한 열을 만들든 이런 장치가 뭐다?
저런 장치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에어와셔의 역할은 뭡니까? 물을 뿌리는 거죠. 물을 뿌려서 뭐예요? 공기 중에 수분을 조절해요. 즉 가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어와셔는 가습 장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송풍기의 역할은 뭡니까? 송풍기는 공기를 많이 보낼 수도 있고 적게 보낼 수도 있죠. 그럼 뭐예요? 공기의 풍량을 제어하는구나. 풍량 제어 장치. 그리고 이렇게 이제 모든 공기가 조화된 거를 실내로 보내주는 장치가 뭐예요? 덕트잖아요. 덕트. 그래서 덕트를 우리가 열 이송 장치 라고 부르게 된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공기조화기의 4대 구성요소 한번 따져보자면, 공기조화기의 4대 구성요소가 온습 기청이었잖아요. 뭐다? 온도, 습도, 기류, 청 정도를 조작해 줄 수 있는 거, 조화할 수 있는 게 공기조화기다. 그렇다면은 온도라는 건 뭐예요? 자, 온도라는 거는 코일에서 제어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습도라는 건 뭐야? 가습장치, 에어와셔에서 제어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 기류는 뭐예요? 풍량 제어장치, 송풍기에서 해주는 거구나. 그 다음 청정도는 뭐야? 필터에서 해주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뭐예요? 요게 가장 간단한 공기조화기의 구성요소였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문제 푸시려면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51번 문제로 돌아가가지고, 공기조화 설비의 구성요소 중에서 열원 장치에 속하는 것은? 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하나씩 보면, 1번에 송풍기는 뭡니까? 풍량 제어 장치. 그 다음 2번에 덕트는? 열 이송 장치. 그 다음 3번에 자동 제어 장치는? 자, 요 전체를 한 번에 제어할 수 있는 장치로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녀석도 열원 장치는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4번에 보시면 뭡니까? 흡수식 냉온수기. 냉온수기. 열원 장치 맞네.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인 거죠. 이렇게 이제 조화기의 구성 요소를 정확히 아시고 푸시면은 좀 더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51번의 답은 4번이 되겠다. 자, 52번. 신축 곡관이라고도 하며, 관의 구부림을 이용하여 신축을 흡수하는 신축이음 장치는, 자, 루프형이죠. 신축이음 하면 무조건 루프형. 그래서 신축이음새의 종류 한 번만 복습하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이론할 때 다 배웠지만 한 번만 복습. 1번에 슬리브형 같은 경우, 슬리브 뭐예요? 일종의 슬리브에다가 배관을 이렇게 연결해 놓은 형식이죠. 그럼 열에 의해서 팽창 신축하게 되면 요 공간에 의해서 팽창 신축 요렇게 하면서 열을 흡수해 준다. 열 팽창을 흡수해 준다. 그 다음 이번에 벨로즈형은 주름관 형식이라고 했죠. 요렇게 주름져 있는 배관 요런 식으로. 그래서 주름이 져 있기 때문에 요 주름에서 열 팽창을 흡수할 수 있다. 그 다음 루프형이 다른 말로 신축공 곡관. 루프형 요게 뭐예요? 오메가 형태로 요렇게 관을 굽혀 놓은 거. 자, 그 다음에 스위블이라는 거는 엘보를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엘보를 이렇게 여러 개 연결해 가지고 요런 공간을 만들어서 요 공간에서 신축을 흡수해 주는 요런 형태. 그래서 52번의 신축 곡관은 루프형이다. 3번이 되겠고요. 자, 53번에 다음 중 개별 공조 방식인 것은? 패키지 유닛이죠. 우리 개별 공조 방식이 세 개밖에 없었어요. 패키지. 그 다음에 룸쿨러. 그리고 멀티 유닛. 이 녀석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뭐였습니까? 개별이 아니고 중앙. 중앙 공조 방식이 되었다. 해서 패키지 에어컨은 우리 흔히 말하는 가정용 에어컨 생각하시면 돼요. 가정용 에어컨 전부 뭐예요? 개별 제어란 말이에요. 각실에 설치해서 그 각실을 제어해 주기 때문에 전부 개별 제어에 속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거는 보기 4번에 멀티존 방식 나오죠. 멀티존하고 멀티유닛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요. 멀티존이라는 거는 존이 여러 개란 뜻이에요. 존. 그래서 어떤 실내 건물에 도면을 그려본다면 이렇게 있으면 요 건물 안에도 각각의 존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1, 2, 3, 4, 5, 6번의 존, 여러 개의 존이 존재하고 여기다가 난방하는 또는 냉방하는 공기 조화 방식을 전부 멀티
멀티존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멀티존 방식에는 물론 개별식도 적용이 될 수 있지만 전공기 방식, 전공기 방식 뭐예요? AHU가 있으면, 덕트가 있으면 이렇게 뿌려버리잖아요. 기계실에 공조기가 하나 있으면 이렇게 뿌려버리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중앙 방식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별 방식도 되고 중앙 방식도 되기 때문에 얘는 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멀티 유닛이라는 건 뭐다? 각 실에 각각의 유닛을 설치함으로써 여러 개의 유닛을 설치해 놓은 거, 즉 가정용 에어컨을 여러 대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개별식인 거죠. 그래서 53번의 답은 당연히 패키지 유닛 방식. 패키지 유닛 방식이 가정용 에어컨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 자, 다음 54번. 어느 실내 온도가 25도씨이고 온수 방열기의 방열 면적이 10m 자승, EDR인 실내의 방열량은 얼마인가? 자, EDR이 상당 방열 면적이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난방 구하는 공식이 요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 Q는 EDR 곱하기 small q라고 해가지고 얘가 난방부와 EDR이 뭐였습니까? 얘가 표준 방열 면적이 됐고 면적 그 얘가 표준 방열량이었죠. 그래서 온수는 650이었고 잘못 적었습니다. 죄송해요. 자, 증기 난방이 650이었고 온수 난방이 450이었습니다. 그 단위로 나타내자면 난방부하는 킬로 칼로리 퍼 아워가 되고 표준 방열 면적이니까 미터의 자승. 그럼 표준 방열량은 킬로 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였어요. 그러면 요거 두 개를 곱하니까 미터 자승 사라져서 킬로 칼로리 퍼 아워라는 난방부하가 나온 거죠. 자, 그렇다면 그대로 넣습니다. 온수 방열기예요. 온수니까 요거죠. 요거 450. 그렇다면은 난방부하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Q는 EDR이 지금 10m의 자승이고요 곱하기 온수 난방이니까 450kcal/m 자승 아워가 되죠. 그래서 얘 날아가니까 4500이 되겠네요. 그래서 4500kcal/h가 된다.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요 공식 크게 어려운 공식이 아닙니다. 요거 하나 외워주시면은 문제 하나 얻어가시는 거죠. 계산도 쉽고. 자, 그 다음 55번 문제. 다음 공기조화 방식 중에서 덕트 방식이 아닌 것은, 자, 덕트 방식이 아닌 것은 펜코일 유닛 방식이죠. 펜코일 유닛 방식은 수방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냉온수기가 있으면 실내에다가 조금만 지울까요? 실내에다가 펜코일 유닛을 설치하고 여기에다 어떻게 냉수 또는 온수 배관을 연결해서 물을 보내니까 수방식이다. 수방식. 요게 냉온수기 또는 뭐 흡수식 냉동기 요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55번의 답은 1번. 자, 그다음 56번. 송풍기의 크기가 정수일 때 풍량은 회전속도비에 비례하며 압력은 회전속도비의 2제곱에 비례하고 동력은 회전속도의 3제곱에 비례하는 법칙으로 맞는 것은? 자, 요거 답은 상사법칙이죠. 상사법칙이고 상사법칙 하면은 제가 무조건 요거는 외우라 했습니다. 자, Q, P, L 요 녀석은 적으면서 외워야 외워진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Q, P, L이고 이 뭐예요? 풍, 압, 동이라고 해서 풍력, 풍량, 압력, 동력이에요. 풍량, 압력, 동력. 자, 그럼 얘는 m분의 n, m분의 n, m분의 n. 그럼 d분의 d, d분의 d, d분의 d.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 똑같이 q, p, l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위에 거 앞에 게 2번이에요. 앞에 거 2번, 위에 거 2번, 위에 거 2번. 그럼 밑에 거는 1번, 1번, 뒤에 거 1번. 이렇게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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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1번,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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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1번, 1번. 쉽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거. 몇 자승이냐? 1, 2, 3, 3, 2,
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 그대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송풍기의 크기가 56번. 송풍기의 크기가 정수일 때 풍량은 회전속도에 비례하고, 자 풍량은 요 회전속도에 비례 맞죠? 1승이니까 비례하고, 그 다음 압력은 회전속도 2제곱, 자 압력은 회전속도 n이니까 여기에 2제곱 맞아요. 그 다음에 동력은 회전속도 비의 3제곱에 비례한다. 동력은 회전속도 비의 3제곱에 비례한다 맞죠? 정확히 상사법칙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자 다음 57번에 온풍난방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해서, 온풍난방하면 제가 무조건 온풍기 아니면 공조기라 했어요. 자 그럼 맞는 것은 1번에 예열 부하가 작아 예열 시간이 짧다. 우리 온풍기 전원 탁 누르면은 바로 따뜻해지잖아요. 웅 하면서 바로 따뜻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이 맞겠네. 답은 1번이 되고요. 2번 같은 경우 송풍기의 전력 소비가 작다 돼 있는데, 우리 공조기의 송풍기는 용량이 꽤 큰 편이에요. 그래서 동력 소비가 큰 편입니다. 자 그럼 3번에 송풍 덕트의 스페이스가 필요 없다. 공조기 덕트 스페이스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4번 실온과 동시에 실내의 습도와 기류의 조정이 어렵다 돼 있는데, 공조기는 온습 기청 정도를 다 다룬다 했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 그래서 맞는 것은 1번. 예열 부하가 짧아 예열 시간이 짧다. 자 그 다음 58번 문제, 그림과 같이 공기가 상태 변화를 하였을 때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선도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립니다. 이런 녀석을 우리가 습공기 선도라고 했었고요. 횡축은 T, 종축은 X라고 해서 TX 선도라고도 불렀습니다. 이때 T를 건고온도, X를 절대습도 로 나타낸다 라고 했었죠. 자 이때 상태 변화 과정은 여기가 1번 점에서 여기가 2번 점이라고 표시했을 때 우측으로 상태 변화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상태 변화 하였을 때 바르게 설명한 것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씩 보면, 1번에 절대습도는 증가한다 라고 돼 있는데 절대습도는 어때요? 절대습도는 종축인데 올라가면은 습도가 늘어나고 내려가면은 습도가 감소하겠죠. 근데 우측으로 이동했으니까 어때? 절대습도는 일정하다. 이렇게 연장선을 끄어보면 1번 점이나 2번 점이나 절대습도는 일정하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틀렸죠. 자 그 다음 2번에 상대습도는 감소한다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여기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오는 요 선이 상대습도가 100%인 선입니다. 그리고 상대습도는 어떻게 표시하느냐, 이런 식으로 다 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우측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 90%, 뭐 80%, 70%, 60%, 50% 이런 식으로 우측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상대습도는 감소하게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1번 점에서 2번 점으로 우측으로 이동했으니까 상대습도는 어떻게 돼? 감소한다. 아하! 그래서 답은 2번이구나. 일단 답은 2번이 맞습니다. 상대습도는 감소하게 돼요. 그 나머지 3번 같은 경우는 수증기 분압은 감소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수증기 분압이라는 거는 이 절대습도 종축 요선 바로 옆에 보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요 녀석이 수증기 분압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수증기 분압이라는 거는 습증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일부 수분과 건증기로 이루어져 있잖아. 이때 수분이 가지고 있는 압력을 수증기 분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종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갈수록 증가하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감소하겠지. 절대습도랑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에서 2번 이때 절대습도도 일정하고 분압도 어때요? 일정하다라고 봐야 되죠. 어때? 압력의 변화가 없는 거지. 자 그래서 3번도 틀렸죠. 감소가 아니고 일정하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현열량은 감소한다 라고 돼 있는데, 자 1번에서 2번 상태점이 뭐예요? 우리가 어느 점을 딱 찍어서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요거는 가열이라고 했고, 반대로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냉각이라고 했고요. 그럼 뭐 참고적으로 위로 올라가면은 수분이 증가하니까 요 습도만 봐도 나오죠. 요거는 가습이라고 했고, 그리고 내려가면 뭐라고 했어요? 감습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 참고적으로 냉각할 때는 냉각 감습이 동시에 발생된다라고 했었는데, 자 어쨌든 요 과정 같은 경우는 뭡니까? 가열이거든. 가열. 그래서 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가열이지. 그래서 이 가열 구간에서 현열량은 증가합니다. 왜 그래? 식으로 나타내 보면 되지. 현열량 QS는 우리가 GC 델타 T로 나타내요. 뭐 델타 빼고 온도가 높아졌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현열량은 온도가 어때?
비례관계 있기 때문에 이렇게 1번 점에서 2번 점으로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현열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쪽으로 변하는 거를 현열 변화, 뭐 물론 냉각시킬 때도 현열 변화지만 냉각시킬 때는 온도가 떨어지니까 현열량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58번의 답은 2번 상대 습도 감소가 됩니다. 자, 그 다음 59번 문제. 다음 중 배연 방식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요건 아닌 것은 국소 배연. 국소 배연 없어요. 국소라는 거는 어느 일부분을 배연시킨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배연은 환기를 위해서 쭉 빼줘야 되죠. 어느 한 부분만 배연할 수는 없다. 아닌 것은 2번. 자, 그 다음 60번. 실내 공기의 흡입구 중 펀칭 메탈형 흡입구의 자유 면적비는 펀칭 메탈형의 관통된 구멍의 총 면적과 무엇의 비율인가? 자, 이건 좀 외워주세요. 전체 면적.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푸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강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따봉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